뭘로 찍어 먹어야 이게 맛이 날까? 아, 야수원은 당연히 좋겠지. 나 그럼 뭐 2L 잭스 이런 거 해? 바텀에서? W의 선제 공격이 터진대. 선제 공격이 좋으려면은 3이라 해볼까? 시속 3이라? 어? 3이라 선제 공격? 띠용. 어? 제 3이라 선제 공격? 이거 히트다. 선제 공격 3이라. 아, 갑자기 난 실성한 것 같아, 갑자기. 어, 이거? 이거 좋은데? 오, 이거 느낌 있네요.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이걸로 가야겠다. 비스킷. 비스킷이 과연 필요할까? 이거 느낌 좋네요. 아, 이똥 냄새가 진동하기는. 먹어봐. 트라이 해봐, 트라이. 보조론을 이제. 스타일을 찾는 아, 거야? 선제 공격이 여기 있잖아. 터트릴 일이 있을까? 재생 대기시간 길단 말이지. 이게 계속 Q로 5골드씩 먹고 한타 한번 들어갔을 때 EQ평 W평 하면서 이게 쿵 따다다다닥 돌면은 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눈을 어떻게 찍지? 이렇게 들어봐야겠다. 좋아. 쿨 있는 거 알지? 가보자. 비스킨 말고 외상도 생각을 해봤는데, 3이라가 Q 너프당하고 나선 생각보다 마나가 딸려. 와, 킨드 치속은 좋겠다. 왜 이렇게 원딜 아닌 얘가 드니까 좋아 보이냐? 근데 선제 공격이라 먼저 맞으면 풀 쏘는데 징크스 상대로 괜찮을까요? 진짜? 아니야. 맞으면 쿨 도는 거 같은 건 없어. 아니네? 전투 시작 후네? 전투 시작 후. 이건 좀 곤란한데? 이용. 근데 내 생각에 선제 공격을 라인전에서 돈 벌려고 해선 안 돼. 아,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실 라인전 센 원딜 그거 다 칼날피 빨이었거든, 사실. 뭐 칼리스타, 뭐 카이사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막딜 박던 애들 다 칼날피 빨이었는데, 사실 그런 거 아니면은 원딜이 딜을 3초 동안 박으면 뭐 얼마나 받겠어, 사실. 박을 수 있는 딜이 없어, 원딜은 4초 동안. 3초 동안 딜을 할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야. 드분도 선제공, 아니, 칼날피 빨이었지. 칼날피 없으면 원딜은 딜을 할 수가 없는데. 아, 일단 실패했고요. 차라리 루시안으로 선제 공격을 해볼 걸 그랬다. 그게 루시안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루시안은, 아씨, 잘 나가가지고 미드에도 진출했던 녀석이라 루시안은 가능성이 있어. 사실 루시안도 이거 비원딜로 가야 돼. 루시안은 이제 원딜에서 안 놀고 미드도 갔다 온 애라 원딜이랑은 좀 달라요. 탑도 다녀왔고, 걔는 좀 태생이 달라. 바텀에 있을 인재가 아니야. 선제 공격, 선제 공격.
이것도 사실 원딜을 위한 룬은 아닌 것 같은데. 제이스 같은 애가 들면 진짜 좋긴 하겠다. 코르키 원딜은 뭔데? 아우, 원딜의 시대는 언제 오는가? 그래도 쿨이 계속 돌진 않네. 어? 돈 들어오나? 왜 돈 안 들어와? 들어온 건가? 잠시만. 12골드? 12골드? 석 개나가네 이거. 12골드? 누굴 그지로 하나 씨. 어? 이거 왜 안 써지? 잡았지, 솔직히. 아니, 니가 왜 쳐먹어, 이 또라이 새끼, 이거 뭐야? 너무 말을 심하게 했네? 니가 왜 먹어? 요즘엔 이게 참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말을 이제 못해. 저 사람 이제 방송 보고 있다가 상처받고 나간단 말이야. 빈별강화 쓰레신 뭐야? 저건 잘못한 거 아니야? 빈결강화도 진짜 짜증나겠다. 바텀에서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징크스 노플이야. 그리고 이제 선제 공격 들고 먼저 들어가서.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들려면은 무조건 성공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네. 그런 건 이제 또 루시안이지. 선제 공격 루시안으로 가야겠다. 루시안이 딱 들어가서 따닥따닥따닥 하면은 원은 좀 히트겠는데. 근데 루시안 집공 안 들면 좀 맛이 안 살긴 하는데. 아, 빙결 이거 뭐야? 방이 있나? 어? 이게 뭐람? 진짜 이게 뭐람? 아. 아니, 이게 뭐람? 잡아야 용서 같아. 공 못 맞추는 건 좀 서운한데?
잘 듣고 와 그냥. 선제공 이거 똥 쓰레기 룬 같은데? 이게 조건이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게 돈이 잘 벌릴 수가 있나? 자, 누커 정도 아니면 힘들겠는데? 어? 선제 공격 직스? 선제 공격 신드라? 캐틀로 좋다고? 유미 선제 공격 사기됐어. 그거? 유미는 괜찮을 순 있겠다. 어우야. 얼마 벌렸을까? 오, 사거리 늘어났어. 와, 치속 사기인데? 사거리 늘어나니까 저거 사거리가 너무 긴데? 거리 재기가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치속 코그모는 별로야. 코그모였으면 지금 W가 끝났어. 근데 징크스는 좋을 것 같아. 징크스는 좋은 거 인정할게. 근데 코그모는 별로야. 확실해. 징크스는 좋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치속이 공속량이 줄어든 건 좀 그렇긴 해. 공속을 왜 이렇게 줄인 거야? 아니 원거리만 뭐 몇 퍼로 해주면 되잖아. 공속 증가량을 해준 거네? 아니네? 원거리만 존나 낮춘 거네? 근데 근거리도 30%인 줄 알았다? 아니 근거리 90%, 원거리 30%, 이거 뭐야? 너무하네. 아니 사거리는 그렇다 쳐도 이게 왜, 아니 근거리가 공속 어디다 쓸 건데? 이거 뭔데 이거? 진짜 어이없네 새끼들. 세대 차이는 진짜 뭐냐? 어지럽네 갑자기. 3대 공격 중. 아, 50골드. 골드를 못 먹을 바엔 죽겠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 버려. 선제 공격 좀 먹었나? 따라라라라라. 오!
미친! 롤터 잭스 맥스야, 롤터 잭스 맥스. 저걸 W로 한 번 더 살아가? 저 어이없어. 와. 아니, 저 더블킬 먹는 거 왜 이렇게 어이없냐? 징크스를 조심해. 쓰기 사거리 개기로. 아니, 징크스는 요즘에 이코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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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골드를 냅다, 씨. 뭐하냐? 에버지. 아, 근데 징크스는 요즘에 2코 저거 가는 게 유행인가? 다 저걸 가네? 저게 뒤로 올려주긴 좋긴 하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징크스는 이제 3코를 무대를 가야 되는데, 무대를 안 가나, 그러면? 아. 아니, 근데 선제 공격이, 그냥 맞으면 사라지네? 맞나? 그냥 맞으면 아예 사라지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니야, 이거 몰라. 한타 한번 터쳐보자. 엉망장자 한번 대보자 이거. 한타 한번 이거 따라락 돌면은 한 300원만 들어와도. 얼마 벌었는지 왜 안 떠? 뜨는데 내가 못 보는 건가? 내 생각에 이거 쓸 수 있는 거는 포킹챔밖에 없는 것 같은데? 베이가가 쓰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베이가가 약간 숨어있다가 3초 내에 스킬 다 쓰잖아. 베이가 약간 숨어있다가 원콤 내잖아. 그런 애들한테 좋지 않을까? 어? 저걸 못 잡아? 어? 존나 억울하다. 꿀잼이에요. 음신후 평평하면 20원 정도 뜨고 한차 가서 긁히면 900원도 쓸 때도 있어요. 채택! 1000원 채택! 아니 1000원 감사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트위치 한번 해봐야겠다. 선제 공격 트위치 좋은데? 일단 선제 공격이기 때문에 먼저 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유르면 채택이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뭔가 그럴싸했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와 존나 세다. 왜 이렇게 세네? 오 얘가 더 세네. 빵. 지금 사거리 늘어났잖아. 와 얘가 더 세네. 원딜 뭐 별거 없어. 그래 원딜이 세봤자
징크스님 킬 먹고 캐리 못하면 져야지. 원딜은 커봤자 뭐 없어. 내가 징크스였으면 캐리했다. 키키. 뭐야 이거는? 현상금이 달려있네? 맞지? 이 상대팀 현상금이 달려있단 표시지. 아닌가? 아님 말고. 3이라 선제 공격은 일단 땡이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또 속았다. 빙결은 난 아직 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오? 빙결 드레이브? 띠용. 이 맞추고 개패버리기. 띠용. 얘는 왜 이렇게 템이 안 나왔어? 근데 사실 선제 공격은 후반을 위한 룬이잖아. 데미지를 준 만큼 돈을 얻는데 초반에 그렇게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애초에. 빙결지는 사실 W는 맞추기 힘들어. 캐넨 피들 트위치 채택하겠습니다. 아니면 코그모. 사실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면은 이게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트위치 채택하겠습니다. 일단 코그모는 똥이고. 어이구 괜찮나요 이거? 뺏기면 이거 그냥 역전이잖아 요즘에. 바로 뺏기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현상금이 달려있는데 바로는? 와 저거는 무슨 똥같은 인지. 바로 뺏기면 진짜 사고야. 그렇지. 괜찮나요? 와 진짜
그저 솥 원딜 크면 뭐하냐. 뭔가 하는 척해 계속. 뭔가 하는 척해. 무빙으로 계속 뭔가 해. 그냥 힐 하나 넣어줘. 뭔가 해 옆에서. 어? 이거 백스 2도 막히네? 띠용. 백스적 큐가 좀 길단 말이지. 에이 모르겠다. 원딜의 시대는 끝났다.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아 이게 아니야. 설마 이것밖에 없겠어? 패치 노트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것밖에 없을 리가 없어. 오, 바위계가 떨어졌네? 나죠.